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주세요. 제가 앞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있어. 잘했다. 야, 우리 언제 도망갈까? 나 6시 저녁 약속 있는데 고양시에서. 자, 우리 머릿속에 잡념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 게 못 들어와요. 선생님들이 마음을 비워내야 좋은 게 채워집니다.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했다. 그리고 얘기해주세요. 이런 말 별로 안 해보셨을 거예요. 미안하다. 용서해. 그동안 나 만나서 고생이 많았어. 지금까지 잘 버텨줬어. 앞으로 잘할게. 그러니까 100년만 더 살자. 제가 이 얘기를 노인대학에서 했더니 어르신들이 귀신 나온다 했냐. 100년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요, 100년을 살 정도로 정말 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가지시라고 옆에 분에게 얘기해주세요. 100년 더 사세요. 제가 여기 오다가 저 사실 제가 파주시 노인시설협의회하고 벌써 2년째 일하고 있고요. 파주시 공단하고도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. 저가 강사들을 교육도 하는데요, 저희 강사님들이 현재 파주시에 있는 모든 요양원에 다 강의를 해요. 그래서 제가 파주와 인연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려고 은평구에 사나봐요. 집이 은평구예요. 네,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, 잠깐 쉬셔야죠. 계속 흔들기만 하면 현기증 나요. 오늘같이 더운 날 큰일 나세요. 나가면 뜨거운데 여기서 열 내서 나가면 열사뼈 걸려서 다 그냥, 그러니까 잠깐 식히는 시간으로 제가 오는데 오랜만에 세차를 좀 해야겠더라고요.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유있게 나왔더니, 근데 이제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안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자동차에서 막 아저씨가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. 그 주유소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한테. 무슨 내용인가 들어가 봤더니, 왜 우리 창문 닦아주잖아요. 앞에 윷유리, 남유리를 막 열심히 닦고 있는데 계속 더럽다고 더 닦으라고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. 딱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. 너무 애가 나이도 어린데 뜨거운데, 날도 더운데. 근데 나중에 부인이 참다 참다 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? 여보! 당신 안경 닦아요. 지향력이 들어온 거예요. 우리가 가끔 일하다 보면은요, 가끔 그런 거 봐요. 그쵸? 네, 남의 어떤 티나 흠이 보여요. 근데 자꾸 안 보이도록 내 마음의 창을 닦아주셔야 돼요. 근데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. 그럼 또 이런 분들, 난 안경 안 꼈는데. 제가 차에 있는 안경 하나 갖다 드릴게요. 자, 내 마음의 창을 잘 닦으시라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. 잘 닦고 사세요. 호통을 소통으로 생각해요. 자, 따라해주세요. 호통하지 말고. 호통하지 말고. 소통합시다. 소통합시다. 우리 가끔 나이가 먹었다, 아니면 자리가